도시 디자인. 안녕하세요, 또로시예요. 종이로 만든 카메라에서 그림 사진이 나와요. 똔똔한 야옹이가 잠을 자고 있는 걸까요? 찰칵. 이제 사진이 나옵니다. 쭉. 야옹이가 자고 있는 사진이 찍혔네요. 사진이 마음에 드나 봐요. 오늘의 만들기는 미니 폴라로이드 카메라입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렛츠고! 도안을 준비합니다. 오늘은 각 두 장씩이고요. 130g 용지를 사용하였으니 참고하세요. 그럼 모두 잘라주세요. 렌즈 부분을 만들어봅시다. 이렇게 둥글게 말아 옆면을 만들어줍니다. 풀이 마르길 기다린 후 붙임면을 미리 꺾어줍니다. 그리고 뒷면부터 붙여줍니다. 들뜨지 않게 잘 마무리되었으면 앞면을 붙여주세요. 이렇게 렌즈를 준비합니다. 폴라로이드 문체를 만들어 봅시다. 일단 잡는 선에 따라 잘 꺾어줍니다. 이 부분은 반대 방향으로 꺾어주세요. 모두 꺾은 모양입니다. 옆면부터 차근히 풀칠을 하고 니은자로 꺾인 부분부터 깔끔하게 붙여줍니다. 반대쪽도 진행해줍니다. 위 아래쪽도 만들어주세요. 만들어진 본체 부분입니다. 잠시 내려놓고 뒷면을 준비합니다. 보이는 것처럼 미리 꺾어주세요. 그리고 깔끔하게 붙여줍니다. 폴라로이드 몸체가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 놓은 렌즈를 붙여줍니다. 카메라 하단부를 만들어 봅시다. 깔끔하게 접은 후 납작한 상자를 만드는 간단한 작업입니다. 이렇게 붙여주세요. 카메라 받침대가 만들어졌어요. 히히. 점선이 표시된 부분에 조심스레 풀칠을 하고 막대 종이를 한 장 붙입니다. 다시 풀칠하고 한 장을 더 붙입니다. 반대편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해줍니다. 한 장, 두 장, 살포시 두께가 생겼답니다. 이제 덧붙여진 종이 위에 풀칠을 해주세요. 양쪽 모두 칠한 후 검정 부분이 같은 방향이 되도록 주의하면서 본체와 받침대를 붙여줍니다. 들뜨지 않게 모서리를 잘 눌러주세요.
이제 카메라의 모양은 모두 만들어졌어요. 사진이 잘 나오는 테스트 해볼까요? 뒷면 틈새로 밀어넣으면 이렇게 앞부분에 돌출되게 된답니다. 쭉 잡아당겨 사진을 보면 되겠죠? 히히. 마지막으로 상단에 장식을 붙여주면 짠! 미니 폴라로이드 카메라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상한 카메라여서 사진을 미리 그려야 해요. 야옹이가 깨기 전에 정말 빠르게 그렸답니다. 히히. 오늘은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사진을 찍는 미니 폴라로이드 카메라 만들기를 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